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베니아 반갔나? 어디 갔나? 아우, 궁금해 죽겠네. 아우, 치설성. 아우, 세상에, 이렇게 이쁘네. 네. 아우, 세상에, 말안할 거예요. 구경만 실컷 하게요. 네, 베니아 반갔나? 어디 갔나? 누구한테 갔지? 예, 누구 거지? 다람 것도 아닌데? 자, 여기는, 예, 여기는 덕소. 예. 월문천교 사거리에 위치한 예 아네스 다육인데요. 맞아요. 베니아방 언니들이 소문 듣고 자기들만 다닌다고 한다는 예 아네스 다육에 제가 왔고요. 어머 세상에 댄섬이요. 최소한 10년 예 10년 예 여기는 네 그리고 지풍몰리버 댄섬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끝이에요. 라울 보세요. 라울 화분요. 어 세상에 재키만 해요. 그리고 댄섬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댄섬도 좋아하는데 뿐만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예, 코노피듐 리톱스 여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뒤쪽에 보면 두들레야는 당연히 좋아하죠 누구나. 그리고 여기는 그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 등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다육이요? 당연히 있죠. 금요? 박사님이죠. 아이, 그러니까 한번 오시라는 거고, 제가 최소한 어떤 느낌이냐면, 그두 부분이, 예, 다육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듯한, 예, 그런 느낌으로 마음 편하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가격이 얼마인지 구경합니다. 예, 시에라. 예, 어우, 세상에, 시에라 25,000원이요. 자. 하나, 둘, 셋, 짠. 예, 시에라 25,000원 갔어요? 시에라 25,000원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창이요. 대부분 여기는 그 1세대 창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주예요, 모주. 자, 그리고 얘네. 폴리도니스. 어려워도 한번 따로 해요. 폴리도니스. 2만원. 예, 조금, 푸릇푸릇하지만, 예. 그 굳히면은 너무 예쁘겠죠. 예. 그리고 하월야 15,000원이요. 하월야 15,000원. 자, 하월야 15,000원. 예. 어우, 큐빅 프로스트 철화 3만원. 어머 세상에 괜찮아요. 예, 데뷔 철화 2만원. 어메 세상에. 자, 그리고 하월야 여기 15,000원. 예, 맞아요. 어우, 괜찮습니다. 여기 하월야 괜찮아요. 예, 15,000원. 그리고 또 놀란 게 얘예요. SP 금기 금이 있어서 예. 농장에서 출하했는데 이름이 긴가민가 하면 꼭 다른 이름을 비슷하다고 붙여주지 않더라고요. SP 금기 이름이에요. 어우 이름 괜찮은데요? 금기. 어우 그렇게 이름 지어도 괜찮겠어요. 2만 원. 자, 그다음에 멋진 아가들 구경 갑니다. 스노우바니. 예. 어우 세상에 스노우바니 13,000원이요. 얼굴 하나에 얼만데요? 5, 6천원 하는데 세 개만 돼도 벌써 15,000원? 예, 싸. 저렴하죠. 자, 그리고 넘머니는 얘도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아유, 참 엣지 있으시네. 그죠? 네, 자, 여기도 넘머니예요. 네, 자, 입전 10,000원. 예, 그리고 얘는 피어리스죠? 예, 피어리스 10,000원. 어머, 군생인데. 자, 피치 생크림 15,000원이요. 예, 피어리스 사촌. 예, 피어리스 사촌 6,000원. 괜찮죠? 괜찮죠? 야, 너 군생이 양쪽에 양팔 벌려 있어요? 피어리스 따라 하셔요. 왜냐면 영상만 그냥 보지 않고 우리가 이름을 피어리스 사촌. 왜냐면 정신 건강에 좋대요. 야, 수련이에요? 이뻐요? 수련 묵은둥이 10,000원이요? 괜찮죠? 자, 하나, 둘, 셋, 짠단단단단단단단단단. 맞죠? 예, 수련 묵은둥이 10,000원 맞습니다. 예, 말해줬어요. 영상에 가격도 없대. 아유, 말했어요. 구독자님들 다. 황후라뇨코 소품 6,000원. 어우, 괜찮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황후라뇨코 15,000원이요? 제가 그 여기서 샀어요. 아우, 있는데 자꾸 또 사요? 그러니까, 이뻐서. 네, 황후라뇨코 15,000원. 예, 진짜 이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화이트판 10,000원이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 로즈 진짜 이쁜 거예요. 아우, 얼마나 이뻐요. 브라운 로즈 가격도 5,000원이요? 예, 에켄데 참 같아요. 에켄 색상이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예, 그리고 여기 예,
아메치스 밭이 있고 라즈아가 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뒤로 살짝 한 번만 돌아보면 지난번에 예, 짧은 영상으로 구경, 아유 안 올 수 있죠? 구경했던 여기는 모주, 예, 그 원종 1세대, 그냥 1세대라고 하더라고요. 1세대 모주, 모주실이고 입구예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어우, 구경합니다. 혹시 예, 구매고자 하시면 가격은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아프리카 식물 집합소네. 예,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 그 한 가지는 여기 그 여자 대표님은 입고지를 다 하고 그 적심을 다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곳을 가서 적심을 하려 합니다. 자, 아이보리 소자요. 다 입고지 했던 아가들이래요. 자, 그 다음에 대자 15만원. 이쁘죠? 어우, 저희 그때 저는 이렇게 영상을 늘 담는데 유심히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서 샀다고 어느 분이 분갈이 하는데 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이렇게 풀분에 있는 거와 또 분갈이의 모습은 또 천지 차이더라고요. 네, 어우 세상에, 다육이는 어떻게 봐도 이뻐요. 이렇게 풀분에도 멋지고 분갈이해 놓으면 더 멋지고. 여기는 예, 그 어머 세상에 이쁘죠? 참 여성스러워. 여기는 대표님이요. 자, 여기는 제가 뒤로 살짝만 돌을게요. 덕수에 위치한 아네스 다육에 제가 예, 영상 구경하고 있는 거고요. 저 혼자 구경하기 아까워서 제가 영상을 담고 구독자님들 구경하고 예, 이런 곳이고, 제가 오늘 영상 이후에 어디 가려 하냐면 금밭에 적심하러 갑니다. 구경 오세요. 자, 화이트 해보니. 아우 세상에, 이렇게 많아요. 화이트 해보니. 예, 자, 화이트 해보니. 어머, 야는 무슨 금이래. 아우 세상에, 물어보세요. 캡처해서 얼마 파냐고. 이름도 없고 가격도 없고. 자, 화이트 해보니 10,000원. 자, 그리고 화이트 해보니 10,000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예, 레이디스 핑거 5,000원. 진짜 이쁘거든요. 저도 레이디스 핑거 있는데 정말 예뻐요. 예, 군생도 예쁘고 얼굴 하나짜리도 이쁜데 가격 괜찮죠? 예, 예전에는 막 비쌌대요. 그리고 한 가지만요. 퀸비즈. 어우 세상에, 진짜 이뻐요. 그런데 저희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퀸비즈가 없어서 못 판대는데 여기는 어우 구독자님 다 사셨죠? 나만 빼고. 퀸비즈. 3만원. 아주 귀한 품종이라고 하고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퀸비즈 3만원. 긴잎적성이요? 예, 2만원. 예, 밭에서 떼온 긴잎적성 이제 다 나갔어요. 지난번에 군생 다 나가고 얘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인슐라리스 25,000원. 얼만큼 멋지 나가냐면요.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인슐라리스가 이렇게 멋지 나가요. 한 6, 7년 이상 키워서 저렇게 목대가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인슐라리스. 그리고 얘는 25,000원. 우리도 5년만 키우게요. 아, 세상에. 실생 원종 해보니. 얼마, 15,000원이요? 괜찮은데요? 자, 예, 원종 해보니. 그 다음에 카이먼 20,000원. 카이먼 괜찮죠? 예, 이렇게 풀분에 있는 것보다 또 어떻게 해요? 예, 그 분에, 예, 바꾸면 또, 예, 아이시그린이요. 어우, 세상에. 여기서, 예, 찾아요. 금봤다. 자, 아메티스. 20,000원. 멋진 아메티스. 아메티스트. 자, 아메티스트. 자, 그리고 슈퍼 엘레강스 6,000원이요. 아우, 참 이뻐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피에트 금 여기서 샀어요. 아우, 세상에. 피에트 금이요? 예. 나도 이제 금 살 거라니까요. 산다니까요. 샀어요. 피에트 금 20,000원. 이뻐요? 이쁘더라고요. 피에트 금 20,000원 이쁘더라고요. 예. 피에트 금 20,000원. 그다음에 원종 빅터레이터. 예. 빅터레이터 10,000원이요. 세상에. 예. 원종 그 1세대라는 뭐 야나 금기도 있네. 잠시만요. 아우 누가 골라. 아니, 캡처하셔요? 아니, 그거 아직도 해요? 누가 샀으면 그만이고 내가 1번 사면 네, 좋고 그죠? 네, 원종 빅터레이터. 예. 자, 그 다음에 르노어딘. 얘도 금이죠? 예, 10,000원. 어머 세상에, 금이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금이 이렇게 저렴하지만 1, 2년만 쫙 키우면 비싸질 거래요. 그때 팔으래요. 네, 일렉트라 10,000원.
어우 세상에. 예. 멋지죠? 멋지죠? 자, 어우 세상에 훌륭합니다. 일렉트라요? 만 원이에요? 네, 어우 세상에 일렉트라 만 원. 자, 여기 만 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콜로라타 아이스. 이뻐요? 가격 7,000원이요? 어머, 착하네. 이쁘죠? 이쁘죠? 예, 콜로라타 아이스. 7,000원. 자, 그리고 짠! 쿡스 프라이드 금. 다 금이에요, 다. 쿡스 프라이드 금. 예, 한 포트 만 원인데요. 예, 직접 매장에 오셔요. 예, 직접 매장에 오셔요. 쿡스 프라이드 금. 쿡스 프라이드 금. 여기는 연봉금. 예, 연봉금.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예, 그 덕수에 있는 아네스 다육에 제가 영상을 담고 있고요. 어, 지난번에 요게 어디서 제가 빨간 포트 봤더니, 거기서 사러 갔더니 다 팔렸더라. 어우, 달걀, 너무 예쁘죠? 달걀 있고. 근데, 한, 그, 빨간 포트를, 예, 그냥 놓고, 한 5년, 6년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멋져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한 포트씩 시간이 지나면 다 은얼이죠, 은얼? 예, 은얼이고. 자, 여기는 바퀴피더. 어우, 세상에. 야생. 뭐, 판매 완료. 누가 샀대? 빨리 손들어봐요. 예, 야생 바퀴피더. 아주 그냥 그, 예, 저희. 화분에 멋지게 심었는데, 네, 판매 완료요. 누가 사셨어요? 어우, 다남보다 더 멋진 분이 샀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가고, 예,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팔리나 7,000원. 예, 7,000원. 그리고 얘요, 마리아. 예, 이름, 잠시만요. 마리아 3만원짜리. 예, 포스가 엄청 커요. 마리아 3만원. 예, 포스 엄청 크죠. 자, 거의 뭐 중대품 이상 되죠. 자, 블루서프라이즈 5,000원. 예, 블루서프라이즈 5,000원. 자, 그리고 레드에보니 8,000원. 자, 하나 둘 셋 하셔요. 네, 하나 둘 셋. 짠, 립스틱이요. 예, 어우, 지금 이제 립스틱이 참 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뭐 야는 변이가 왔죠. 여기 변이 왔죠. 내 눈에는 꼭 그, 금도 잘 찾고 변이도 잘 찾고 입장이 살짝 얘도 약 건 휘었죠? 예. 야는 물을 빵빵히 먹었죠. 로즈 가넷 레드. 예.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지나도 여기 이제 그 올해 매니아를 하신 분들은 총총총총 알더라고요. 자, 독일 샴페인. 우리도 그날까지 다남다육 영상을 구경하고. 자, 그 다음에 도감마리아 씨알이요. 철화라는 뜻이죠. 6만원. 어우, 진짜 뭐, 한 포스 하네. 돈이 비싸서 그런가. 한 포스, 예, 도감마리아 철화는 이 정도 포스는 비싼 거 아니죠? 네. 왜냐하면 도감마리아 자체만 해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 슈퍼 엘레강스 6,000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아리 S 만원이요. 어우, 세상에. 야는 참, 그래도 멋진 포스 닮은 그, 실생이기 때문에 여러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판을 사서 다 키워가지고. 아유, 한 판 다 키워요. 네, 아리에스 만 원. 자, 그리고 제가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6,000원. 외두는 6,000원, 얼굴 두 개짜리는 만 원입니다. 자, 스노키도 여기 만 원이고 지난 시간에 봤죠? 예, 얼굴 두 개짜리는 가격이 다르죠. 여기는 무조건 얼굴이 수에 따라서, 예, 스노키. 자,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아우, 세상에, 금에도 물들어요? 예, 여기 그때 말해줬는데, 무슨 금이라고. 안 써있으면 어떻게 기억해요? 아우, 세상에, 예뻐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나요? 너무 멋져서. 마가렛 금 12,000원. 그 다음에 원종 복랑금이요. 예, 지금 이제 금이 자꾸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마리아 백금이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멋져요. 마리아 백금. 예, 멋지죠, 멋지죠. 자, 그리고 여기, 예, 얘도 금이죠, 금. 레드 아이스요. 레드 아이스가 이렇게, 예, 어느 분이 그 개발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샤프란 철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자, 아쿠아마리뇨, 라테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덕소. 예, 오, 세상에. 예, 덕소, 아네스 다육에서 구경하셨습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그 아네스 다육에 제가 그 밖에 뒤쪽에 그 관계자회 출입금지 중간이에요.
예, 여기서 이렇게 애들이, 아가들이, 예, 밖에 나와서 사네. 노숙이죠? 네, 아유, 밖에 나와서 살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물이 잘 들고 튼튼하다고 하는데, 오, 맞아요. 이렇게 카이먼, 블랙팁, 예, 그리고 저희 카사노, 예, 일렉트라 다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여기 아네스에 많이 하는 잎고지 판으로 아우 판채 샀으면 좋겠어요. 네, 판채 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요? 주저앉아요? 어우 세상에 멕시코 자이언트 콜로라타 등이 이렇게 묵어 있죠? 여기는 네, 구매코자 하시면 가격을 한 번만 더 여쭤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기를 여기만 찍 진 않죠. 여기가 이렇게 노지거든요. 노지에서 그 다육이 예, 아가들이 햇빛 샤워 예,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 네, 아가들이고 제가 이쪽에 제가 그 아네스 다육이 맨 처음에 소개할 때그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제가 그 영국에 잠깐 그 네덜란드에 이렇게 공부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렇게 그꽃 마켓을 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거의 주로 이렇게 예, 판에 보이셔요? 네, 판에 어우 세상에 다크아이스 슈가베이비 이름표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 입꼬지하고 있는 예, 입꼬지해서 예 이렇게 그 포트에 바꾼 예 아리엘이 예 세상에 그 귀한 아리엘이 지천에 예, 이렇게 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제가 그 유럽에 갔을 때 이런 마켓이 이렇게 노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자 바구니가 있어요. 이렇게 바구니 갖고 예 연탄 난로는 겨울에 얼마나 운치 있어요. 바구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만약에 밭에 심겨져 있다 그럼 뽑을 수도 있고 만약에 밭이 아니고 포트에 있다 그러면 내가 바구니에 담아서 앞쪽으로 가면 여기 여자 사장님께 예, 계산을 완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참그 제가 농장을 참 많이 안 다녀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예. 이렇게 농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공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세상에 독일 샴페인이요? 이렇다니까요. 자, 한 번만 볼게요. 이렇게 밑에서 한 번만 보시면 이런 세상에 다육이만이 가능한 어우 세상에 얘요 어머 손 이제 손이 안 보여야지 전체 화면에 쓸수 있을 텐데 자 잠시만요 이렇게 이게 독일 샴페인이에요 이러니까 그리고 저희 이렇게 무궁화가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는 곳이 그 아네스 다육이에요 덕수에 있는 아네스 다육이고요 제가 그 오렌지 에보니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눈떡들이고 있는 아가들도 있답니다. 어우, 세상에. 자, 멋지죠? 어디 카메라 속으로 막 들어오죠? 애기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어우, 세상에, 온슬로우 금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어우, 저희끼리 얘기, 산목판이잖아요. 산목판에 그냥 잎꽂이를 다 던져서, 한, 최소한 5년에서 7, 8년 이상 지난 애기들. 톤치 한판 갖고 가요? 사 갖고 갈까요? 한 판? 어우 세상에 다남다육만 통큰 어우 절대 다남다육은 될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제가 소개한 곳은 그 아네스 다육이고요. 다 이렇게 판으로 판채도 판매한답니다. 아유 누가 사? 지나 사지. 구경하는 데는 돈안 드니까요. 구경합니다. 자 여기는 그 아네스 다육 그본 하우스 뒤쪽에 한쪽 오른쪽은 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하는 하우스가 있고 금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판매동이에요. 판매동에 이렇게 자 내가 필요한 거는 바구니에 넣어서 어떻게 가요? 앞으로 가서 예 앞으로 가서 돈 내고 가져가시는 곳이고 내가 판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한 곳입니다. 이렇게. 그냥 산목판이죠 산목판 어머 내가 좋아하는 시크리나도 이렇게 많네 어머 나 시크리나 좋아하는 아니 저기에요 시크리나 아니고 저거네 그 아우
또, 이름, 아우 세상에, 또, 어우, 얘네들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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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다 판으로 보여요? 예, 입구지요? 날짜 다 지워졌네. 얼마나 오래됐으면 날짜가 다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야심차게, 아네스 다육에, 소문만 듣던, 소문만 듣고, 왔던, 이런 공간에 제가, 다남다육이 영상을 담았습니다. 꼭 한번 구경 오시고, 그 청평, 춘천, 퇴계원, 예, 그리고 어디 있냐면, 마석, 이쪽에 오시는 길 있으면, 주소 해서 한번 오시면 되고,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주소 해드립니다.